안녕하세요. 연설미술관 연예수가들의 윤혜숙입니다. 오늘은 수국을 그려볼까요? 요즘에 수국을 그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지, 수국을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국을 그리고 싶은데 꽃잎이 너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나서 이렇게 또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국은 지금 이제 구상 쪽으로 표현을 하자면, 꽃잎을 하나하나 또다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은 또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려보는 것이 좋으니까요. 최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구상은 그렇고요. 비구상으로 추상을 약간 넣어서 그린다면 뭐 찍기 기법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넣는데요. 지금 배우는 입장이라면 정확히 하나하나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꽃잎 한 송이, 그러니까 수국 한 송이 한 송이가 꽃잎이 굉장히 여러 겹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꽃송이 하나만 해서 이렇게 정확히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실력이 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약간 비구상으로 해서 추상을 살짝 넣어서 표현 기법을 이용해서 또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의 수국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수국 많은 송이 하지 말고 한 송이만 아니면 여러 송이 있으면 그냥 오래 내가 여기에다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는 꽃송이가 굉장히 여러 송이인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또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전체적인 구도를 잡은 다음 그다음에 꽃송이 크기를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을 넣어서 이 꽃송이에서 제일 어둡게 보이는 색감으로 전체적인 꽃송이 크기를 또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붓으로 꽃송이 속에 꽃잎 하나하나를 그려보는데요. 크기, 위치, 또 구도, 이런 것을 색감을 생각해서 또 그려봅니다. 네, 크기라는 것은 또 전체적인 구도와 또잘 어우러지게 잡는 그런 기법이고요. 또 위치를 잡는 것은 그 꽃잎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면 좋겠습니다. 꽃잎 위치에 따라서, 꽃잎 모양에 따라서 이 꽃송이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또 수국을 처음 그리는 분이라면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해봐야지 나중에 또 좋은 작품으로 또 다른 수국을 그렸을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꽃잎 하나하나 위치를 잡고 위에 쪽에는 지금 약간 밝은 색상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는 햇살이 많이 들어와서 밝은 잎을 많이 표현하는 건데요. 꽃잎 끝쪽이 많이 밝으니까 밝은 잎을 많이 표현을 하고요. 또 겹쳐져 있는 잎들이 또 있으면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을 교차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 내가 이거 어떤 잎을 그렸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게끔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림이 다 완성될 때까지 이 그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도를 그리고 꽃송이를 그릴 때 꽃송이 색상을 칠하면서 좀 어두운 색상으로 두드리기 기법을 붓을 막 두드려서 붓 두드릴 때이 붓자국이 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좀 해놨으니까
그 꽃잎을 표현할 때 그런 느낌을 조금 살려서 표현을 하면 좋은데요. 전 지금 이제 여러분이 꽃송이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꽃송이에 집중을 해서 그림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겹쳐져 있는 잎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꽃잎이 또 뉘어져 있는지,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겹쳐져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잘 해보시고, 네,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밝은 색은 약간 햇살이 비쳐서 밝은 빛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위에 부분은 밝은 색, 또 밑에 부분은 서서히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는 모습들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 사이 꽃잎과 꽃잎이 겹쳐져서 또 가운데 꽃술이 보이는 꽃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잎이 꽃술이 보이는 꽃잎도 잘 표현을 해서 같이 여러 겹이 겹쳐져서 있구나, 이 꽃잎이 어떤 꽃잎이구나를 알수 있게끔 네, 표현을 하는 것이 좋고요. 여러 겹이 같이 겹쳐져 있는 표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작은 붓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주 작은 붓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작은 붓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편한지 골고루 써봐야 되겠죠? 써보고 표현하고 또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붓을 썼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또그 느낌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 한번 잡으면 계속 잡던 붓을 잡는다는 그 주변의 작가님들이 또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또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꽃잎과 꽃잎 사이 또이 꽃잎이 눕혀져 있거나 세워져 있거나 이런 느낌을 잘 보고요. 이렇게 또 너무 빽빽하지 않는 또 속이 약간 보여야 되겠죠. 꽃잎과 꽃잎 사이에 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니까요. 꼭 너무 빽빽하게 그린다기보다는 꽃송이를 채우긴 채우되 또 이렇게 살짝 꽃송이와 꽃송이, 꽃잎과 꽃잎 사이를 살짝 여유 있게 떼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될수 있으면 꽃송이 하나를 크게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야지 나중에 또 이렇게 정밀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나죠. 요새 틱톡을 이용해서 숏을 많이 올려갖고 그런 것 같아요. SNS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려나가면 꽃송이가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죠. 이번에 이렇게 구도 잡는 자체가 완벽한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을 완벽하게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구도, 그다음에 크기, 방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송이의 방향, 꽃잎의 방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려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점점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또 그리다 보면 점점점 세밀한 부분을 그리다 보면 내가 그 여태까지 못본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정밀한 쪽을 또 표현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큰 그림 위주로, 큰 구도 위주로 또 이렇게 위치 이런 것을 표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엔 디테일하게 작은 잎의 방향 그리고 색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정교하게 나간다면 꽃잎 하나하나의 명암을 또 표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꽃잎도 하나하나의 또 색감이 다 달라요. 저 디테일하게 막 보면은 많은 색감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꽃잎 하나 그리는데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림을 잘 세밀하게 그려보는 그림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위해서, 네,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또 그려보는 것이 또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구상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정밀한 그림으로 여러분이 또 그려나가시면 나중에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조금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의 표현들, 그리고 잎 모양들, 그리고 색감 표현들, 이런 것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 또 가지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술미술관 윤회수가들의 윤혜숙이었습니다. 네, 당신의 예술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